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만전자입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방송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 휴일날 좀 편히 쉬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들 지금 뭐 TV도 보면서 재밌게 보내십시오. 편하게 쉬시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또 오늘 삼성에 관련된 재미있는 이야기는 뭐냐? 삼성전자는 이상하게 계속 팔리는데, 매도 치는데, 이상하게 큰 손들은 또 SDI를 또 사고 있어요. SDI, 삼성 SDI를 또 열심히 사고 있다. 참 웃겨요. 같은 삼성이지만은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응? 삼성의 큰 형님, 큰 형님이 누굽니까? 삼성의 큰 형님은 삼성전자 아닙니까? 삼전, 삼전인데 이 삼전의 주가는 지금 계속 빼가고 있어. 빼, 뒤로 후퇴하고 있어요. 주가는 후퇴하고 있다. 웃기죠? SDI는 오르고 있는데. 일단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2분기도 역대급 실적이야. 응? 역대급 실적인데 계속 외국인과 기관이 이제 매도세로 일관하다 보니까 주가는 결국 막 8만 원대로 갔다가 나중에 무너져서 이제 7만 원까지 갔어요. 7만 원대까지. 현재 이런 상황이 연출된 거죠. 그 반면에 이제 삼성전자의 아웃격인 삼성 SDI 이달에만 3천억 원에 달하는 자금을 투입하고 있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이제 모이고 있는 겁니다. 왜 SDI에 자금이 몰릴까?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일단은 최근에 삼성 SDI에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집중이 되고 있어요. 삼성 SDI. 혹시 우리 구독자분 중에 삼성 SDI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삼성 SDI. 이달 들어서 외국인이 얼마 정도냐? 1,990억 정도? 샀고요. 기간은 한 872억 정도를 삼성 SDI 주식을 순매수했다. 순매수. 이 기간에 삼성 SDI는 그 외국인 순매수 2위예요. 외국인들한테는 2위다. 그리고 기간은 순매수 4위에 이름을 올렸어요. 그럼 외국인이 삼성 SDI보다 많이 사들인 종목이 뭐냐? 딱 보니까 LG 화학이더라고요. 하여튼 기간은 SDI 외에도 뭘또 샀냐? 삼성 전기를 또 샀대. 삼성 전기. 그리고 또 뭐냐? 삼성 바이오직스. 삼성 바이오. 이 로직스도 많이 샀어요. 한 751억 정도 샀습니다. 삼성 전기는 한 1,143억 정도. 그래서 삼성 계열사들을 이달 들어서 집중적으로 매수한다. 근데 왜 삼성전자는 이렇게 안 사는지 모르겠어요. 웃기죠? 삼바하고 전기는 열심히 사고 있는데. 반면에 개인들은 삼성 SDI 주식을 2,854억 원어치 이제 팔아치웠어요. 이달 들어서 가장 많이 판 종목이 2위가 누구냐? SDI다. 그 외국인과 그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그 SDI 주가도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는 거야. 에? 주가가 좀 좋아요. 지금 보니까. 주가는 계속 좀싹 올라가고 있다. 일단 SDI 주가는 6월 1일부터 현재까지 몇 프로 올랐냐? 6월 1일부터요. 6월 1일부터 지금까지 7월까지 초까지 얼마 걸렸냐고요? 지금 19.7%나 상승을 했어요. 주가가. 응? 주가는 19.7% 상승했다. 이달에만 벌써 5.4% 정도 이제 상승을 한 거예요. 코스피 수익률이 마이너스 2.4%면은 상당히 선방한 거죠. 삼성전자는 정반대 양상을 하고 있다. 후진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 주가는 지난달 내내 8만 1천원 모으가다가 이제 결국은 7만 원까지 이제 추락했는데, 이 형이 잘 나가는데 형은 앞으로 뒤로 빠지고 있고, 동생이 지금 치고 올라가는 그런 상황을 연출하고 있는 겁니다. 그 개인 이달 들어서 5,425억 원어치 순매수고 있지만은, 외국인과 기관이 이제 뭐, 외인들이 한 4천, 한 2, 4,119억 정도 팔았잖아요, 삼성을. 그리고, 기관들은 1,477억 정도로 순매도를 했어요. 그래서 계속 하방 압력이 강해지는 거예요. 삼전은 지금. 응? 하방 압력이 강해진다. 7만 전자로 추락해가지고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이제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간 9일 내도 많이 팔았습니다. 매도 공세 퍼부면서 79,400원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5월 13일이죠. 5월 13일. 기억하자, 5월 13일. 이때 5월 13일이 얼마였냐? 삼성전자가 78,500원이었어. 그래가지고 벌써 이제 또한두달 만에 다시 또온 거예요. 5월 13일 78,500원. 잊지 말자, 78,500원. 하여튼 그런 상황이 지금 연출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하고 삼성 SDI의 온도차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 게 뭐냐? 하반기 업황 때문이다. 하반기 업황 때문이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그 경우는 그 반도체 그 슈퍼사이클 있죠? 슈퍼사이클. 이 슈퍼사이클에 대한 의구심이 지금 크다. 커가고 있는 거예요. 응? 그리고 삼성 SDI는 그 전기차죠? 전기차 그 시장 성장에 대한 그 성장에 따른 그 미국 시장 점유율 확대 그런 호재가 많다. 미국 시장이죠. 미국 시장 그 점유율이 확대 때문에 호재로 작용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둘이 다른 거예요. 그 실제 전문가들도 SDI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 대해서는 전기차 시장의 가파른 성장이 이제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렇게 입들을 모으고 있어요. 앞으로 전기차는 좋으니까 이때 삼성 SDI가 좀더 탄력을 받고 올라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것도 SDI는 올 하반기에 그 미국 전기차 배터리 신공장을 건설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네요. 미국 전기차 배터리 신공장. 여기 경쟁 업체인 중국 업체들은 현재 미국 지역에 진출이 어려워. 어? 지금 중국 애들은 아예 미국에 갈 수가 없어. 내가 볼 때는 아예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대로 이제 SDI가 이제 호재죠. SDI는 가는 거야, 미국에. 어? 미국에 증설이 가능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완전히 호재거리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SDI한테는 상당한 기회 요인이다. 상당한 기회다. 기회 잡은 거죠. 그러면서 증설을 바탕으로 해서 글로벌 점유율 확대가 예상되잖아요. 그 증설 발표 시에 주가 재평가를 기대해 본다. 그렇게 이제 증권사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완성차의 경우에 이제 미국 내 생산 비중을 한75% 이상 확보해야만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무관세. 자, 중요하죠. 0, 75% 이상 확보. 이로 인해서 향후에 완성차 업체들은 생산 원가의 약 40%를 차지하는 배터리를 미국 내에서 확보할 수 있는지가 중요해졌죠. 그래서 SDI는 미국 공장 증설의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공장을 이제 더 증설할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서 이제 확실하게 물 들어올 때 노젓자 이제 그런 전략인 것 같아요. SDI 상당히 이런 면에서는 부럽습니다. 지금 SDI가 지금 부럽다. 일단 삼성전자는 다들 이제 아셔 이제 아실 거야. 내가 하도 떠들어대가지고 3분기 호실적 예상되는 건 사실인데 주가 반등을 위해서는 향후 메모리 반도체 업황 호재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필요하지가 않고 이 안개 속이거나 약간 좀 흐지부진할 것 같다 한 4분기 하면은 이 주가가 안 오르는 거야 벌써. 응? 외국인들의 투심이 이제는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거기다 또뭐 어닝 서프라이즈 해도 이제는 별로 놀랍지도 않아. 당연한 거라 그런지 놀랍지도 않다. 이제 결국 그렇게 됐습니다. 결국 됐는데 앞으로 이제 좀더 지켜봐야 합니다. 삼성전자는 내가 볼 때는 한번 올 연말까지는 좀더더 지켜보고 한번 흘러가야 할것 같습니다. 저는 한 8월이 지나야지만이 뭔가 새롭게 삼성전자 주가가 이제 뭔가 이게 뭔가 변화가 있지 않겠는가? 3분기에서도 8월이란 주역개발 8월. 8월을 상당히 중요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빅뉴스가 나와야 돼요. 빅뉴스가. 일단 삼성전자 이렇고 하여튼 SDI는 지금 상당히 좋아요. SDI. 그래서 혹시 SDI 가지고 계신 분들은 내가 볼 때는 뭐 당연히 존버해야겠죠. 갖고 있는 게 좋을 것 같다. 팔 생각하지 마시고 갖고 있으면서 장투를 한번 해보시면은 큰 수익을 할것 같습니다. 같은 삼성그룹 계열사인데 조금 아쉬워요. 전자는 큰형은 지금 빌빌거리고 있고 동생은 지금 날라다니고 있고 그런 거 보면은 참 삼성도 이게 같은 삼성이라도 참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뭐좀 빌빌거리고 어렵고 횡보하더라도 장래를 보고 먼 미래를 보면서 이제 투자를 하는 거니까 그렇게 서운해하지 않겠습니다. 응? 서운해하지 않고 너무 거기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차피 당장 뭐팔 것도 아니고 지금 이대로 보면서 좀더더 모으려고 합니다. 지금 찬밥 심세고 남들 관심에서 조금씩 멀어질 때 특히 이제 뭐 악플 많이 나오고 비관론자 많고 그때가 가장 저는 좋은 것 같아요.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이막 역발상 투자법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런 때 조금씩 모아가지고 멀리 보고 나중에 큰 이익 남기면은 그때 뭐 여러분들 차익 실현도 괜찮고 아니면 더 가져가도 괜찮을 것 같으니까
너무 옆에 뭐 SDI나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뭐 이런 거잘 나간다고 해가지고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냥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자. SDI는 SDI 길을 가는 거고. 하여튼간 우리 SDI가 잘 나가요. 잘 나간다는 거 참고하시고, 이렇게 지금 차이가 있다는 거,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계속 러브콜을 지금 보내고 있다는 사항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이제 여러분들 쉬시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휴일 보내십시오.